네, 저희와 함께 스트레칭하고 건강 챙기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Put your hands up. 네, 오늘의 트레이너 준비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 막내 승은양입니다. 승은 씨,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은 목과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바르게 서줍니다. 그리고 양손을 뒤로 보내서 깍지를 껴줍니다. 가슴을 쭉 펴면서 어깨를 뒤로 모아줍니다. 쭉. 쭉. 그리고 깍지 낀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체중을 약간 앞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이때 10초 정도 유지해 주는데요. 옆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 옆으로 돌아주세요. 자, 10초 유지해 주세요. 이때 머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네, 배를 너무 앞으로 내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1분 스트레칭 마치겠습니다. 네, 자. 승파고의 기원인데요? 깜짝 놀래. 많이 힘드신 건 아니죠? 네. 머리가 왜 망가지신 것 같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칭인데 머리가 망가진 느낌. 네, 근데 저 승은 양의 또이 스트레칭을 끝으로 벌써 먼데이 라디오 끝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들 재밌으셨나요? 네! 자, 댓글 반응도 한번 볼게요. 베이비님 완전 모델이다. 오늘 그거다. 엄랑단, 세렝, 정모 이거 그 핫키워드. 오케이. 이 각도 승은이 진짜 이쁘다라고 했는데 진짜 얼굴을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는 아니자 믿어요 반딧불.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의 연기력이 폭발하는 시간, 댄디트의 드라마틱 함께합니다. 저희가 연기해볼 드라마를 직접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가셔서 사연을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댄디트였습니다. 안녕!